안녕하세요, 더빙걸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애셔의 집이라는 게임입니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죠. 소리 크면 얘기해주세요. 전화다. 여보세요? 나야, 윌리. 난 병에 걸렸어. 이 병에 오랫동안 시달리고 있어. 의지할 수 있는 건 어렸을 적부터 함께 자라온 친구인 너뿐이야. 부디 나를 이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수 없을까? 쟨가? 아, 그건 아직 만지지 말아줘. 세이브. 세이브가 없어? 아, 여기 있다. 아, 윌리엄. 와줘서 고마워. 얼마나 기다렸는지. 네 도움이 필요해. 마치 생매장 당한 것처럼 괴로워서 그림 그리는 것도 뜻대로 되지 않았어. 지금 바로 부탁하겠는데 복도에 있는 창문을 모두 닫아줬으면 좋겠어. 햇빛이 들어오지 않도록, 절대로 밖에서 볼 수 없도록, 보이지 않게 하고 싶어. 왜 네가 안 하고 나한테 시키는 거야? 셔틀즈 시키네. 이 망치로 못을 단단히 박아서 틀어막아줘. 저 친구가 아프다 했나요? 망치를 못 쓰나? 시계는 멈춰있다. 와, 근데 봐봐. 문이 캐릭터보다 더 작으면 어떡해? 숙여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로 작으면? 숙여서 들어가야 돼. 못 나갈 거야! 내가 열쇠를 채워서 가둬놨거든! 예? 미안한 듯한 미소를 짓고 있다. 아! 네가 옛날에 깜빡하고 두고 간 것들이 많으니까 나중에 안내할게. 예... 어? 뭐야? 아, 이거 준비해둔 거야? 친절하네! 이 사람은 누군데? 그냥 자고 있네? 딴 데 가겠습니다. 이거 창문을 못 박는 게 아니라 요 바닥을 못 박아야 되는 것 같은데. 안 그래? 손끝이 간신히 보일 정도의 암흑. 근사하지? 내게 걸맞는 어둠. 다음은 그 책상 위에 편지를 읽어주길 바래. 어? 거기서 소리내서 읽어줘. 크게 말하지 않아도 좋아. 간신히 들릴 정도로 부탁해. 감정을 담을 필요는 없어. 쓰여있는 걸 읽는 느낌이면 돼. 스톱! 조금만 더 떨어져서. 좋아, 읽어줘. 친애하는 윌리에게 면회 갈 수 있어서 다행이야. 건강해 보여서 안심이 됐어. 인체 실험을 받거나 쇠사슬에 묶여서 벨트로 구속당하는 건 아닐까 하고 걱정돼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지 뭐야. 니진스키나 니체도 천재이기 때문에 정신병에 시달렸지만 너는 네 안에 기르고 있는 검은 개를 길들일 수 있길 바라. 극도의 슬럼프는 나도 겪은 적이 있어. 네가 다시 돌아와서 그림을 그리는 나를 기다리고 있을게. 왜냐면 나는 네 그림이 정말 마음에 들거든. 내게 있어 너의 작품은 이 추악하고 부패한 따분한 세상에서 피는 고고한 장미와 같아. 그러니 이제 두 번 다시 그 소중한 오른손을 팔레트 나이프로 내려 찍거나 하지 말아줘. 내리 찍거나. 그토록 신앙심이 깊은 너를 신이 내버려 둘 리 없어. 신의 가호가 있기를. 친구 에드로부터. 그렇구나. 곤란한데. 아름다운 내가 그는 너무나도 좋은 거구나. 아니, 이제 그만하자. 이런 일로 기뻐해선 안 되지. 그건 불태워버리자. 그 녀석이 읽는 건 달갑지 않아. 칭찬받는 건 역효과야. 표현이 틀에 박히게 되니까. 버리라는데? 어떻게 버려? 네가 알아서 버린다는 거겠지? 자, 그럼 뒤뜰로 갈까? 같이 가는 거 아니었어? 뒤뜰이 어디야? 뭐야? 왜 이렇게 순간이동하죠? 이게 뭐야? 이게 뭐하는 곳이야? 여기에 구멍을 파죠. 우물을 만들고 싶거든. 깊게 파죠.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게 말이야. 난 얕고 넓은 건 그다지 좋아하진 않거든. 네가 안 알아 왜? 나한테만 알아 왜? 아, 고마워. 정말 도움이 됐어. 분명 우물에서 물이 무한히 솟아오르겠지? 응? 솟아오른다고? 땅만 팠을 뿐인데? 그나저나 장미가 다 복붙이네. 다 이쁘게만 생겼어. 아! 떠올랐다! 사람들의 집에 뜰에 있는 하얀 장미를 전부 물감으로 붉게 칠해버리면? 재미있지 않겠어? 누군가는 반드시 왜 장미를 하얗게 칠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볼 테지. 그러면 난 이렇게 대답하겠어. 잘못해서 하얀 장미를 심어버렸어. 서둘러 붉은 물감을 칠하지 않으면 하트의 여왕님에게 목이 잘릴 거야. 앨리스에서는 이상한 나라가 실존하니까. 아, 재밌어. 분명 재밌어. 그렇게 생각하지? 재밌어. 재미없어. 하하하. 나로서는 재미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하하하. 네가 웃어줬어도 상관없어.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거야. 그거 나 다 시킬 거잖아. 재미없어 해볼까? 나는 재밌어. 내가 재밌으니까 할 거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나보고 하란 거잖아. 윌리엄, 이걸로 마지막 부탁이야. 실은 조금 전부터 이 집에 윙키라고 자칭하는 악마가 눌러앉아 있어. 거울만 자꾸 들여다보고 자만감만 잔뜩인데다 오만하고 질투많은 악마가. 그렇지만 겁이 많은 놈이지. 어둠을 두려워해. 추위 잘 타는 타입이야. 내 병의 원흉은 그 악마 때문이야. 그 악마가 있는 한 나는 예술활동을 즐기는 것도 마음대로 못해. 약간 거북목이다. 악마는 스스로 불을 피울 수 없어. 이쪽으로 깨어내는 건 간단해. 내가 마지막에 결정타를 날릴 테니까 부탁할게. 뭘 부탁한단 거지? 그 녀석만 없으면 다시 평온한 나날이 돌아올 거야. 악마의 유혹에 지지 마. 영혼을 팔아선 안 돼. 무슨 소리죠? 악마가 째려본다? 악마가 째려본다. 애가 악마인가? 방해하지 말아줘. 지금 달 표면을 칠하고 있으니까. 달을 보고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는 인간은 이 세상에 없잖아. 나는 인류에게 있어 보편적 아름다움을 캔버스 위에 그릴 거야. 평범하게 그지없는 화가론 끝내지 않아.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거야. 만인에게 사랑받는 작품을 그려낸 인간은 만인에게 사랑받지. 그런 거야. 조금만 쉬지 않을래? 그럴 시간 없어! 벽난로 앞에서 몸이라도 녹이자. 화난 것 같은데. 그리고 있던 중엔 말이야, 이에 버금가는 걸작은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이렇게 한 발짝 멀어지면 잘 알 수 있지. 애건 좀 아닌데. 여긴 이렇게 해야지 같은 것들이 보이니까. 그걸 반복한다면 완전한 작품이 될 거야. 아, 나 따라오는구나. 친구를 모델로 해서 그림을 그리는 건 멋진 일이야. 거기에 그 친구를 그대로인 모습으로 영원히 간직해둘 수 있으니까. 결코 눈을 돌리지 않고 미동도 하지 않는 채로. 훌륭하지 않나? 야, 뭐야 이거? 뭐가 들어있는 거야 이거? 귀족들의 사교계 초청받은 적이 있어서 누구나 내 이름을 알고 있어. 기분 최고야. 안 좋은 점이라 함은 파티가 끝난 다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려나. 책을 잃어버렸는데 제목이 기억나지 않아. 베스트셀러의 두꺼운 책이었지. 사실은 기억나지만. 뭔 소리지?
슈베르츠의 죽음과 소녀 제3악장. 아, 나는 레코드 음량을 최대로 맞춰서 선체로 노래하면서 그림을 그려. 아침부터 밤까지 말이야. 왜냐하면 이 집은 갑자기 브레이커가 떨어지거든. 원인은 몰라. 어쨌든 바로 달려가서 고칠 수 있도록 서 있는 거야. 되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떨어져. 왜일까? 그쪽에 있는 것들은 실패작이야. 거들떠보고 싶지도 않아. 벽난로 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아, 말을 아예 안 하네? 아, 여기서 결정타? 너는 무리일걸? 연기하고 있잖아. 벌써 너덜너덜하지 않겠어? 네가 아부 떨어서 몇만이나 되는 사람이 좋아하게 된다면. 아니 뭐, 나는 별로 널 싫어하진 않지만 도리아는 너를 죽도록 싫어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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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모기? 뭐야? 자, 윌리엄! 이제부터 함께 아틀리에로 가서 그림을 그리자. 어렸을 때처럼 말이야. 어? 왜 그렇게 불안한 얼굴을 하고 있는 거야? 아, 그렇구나. 쓸데없는 짓을 해버렸구나. 미안해. 아틀리에로 가자. 윌리엄, 붉은 장미의 꽃말을 잊지 말아줘. 죽여도 죽여도 다시 솟아오르는 거야. 어? 유령이 돼버렸어. 어? 다시 생겼네? 야, 윌리엄! 기다리고 있었어. 좀 빠르지만 이 저택의 창문을 여는 걸 도와줄 수 있을까? 어디 사는 멍청이가 저택 안에 있는 창문을 나무 판자로 막아놨지 뭐야. 이렇게 어두웠다간 우울해질 거라고. 유리가 깨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도끼로 판자를 깨부숴버려. 5초 안에 말이야. 5초 안에? 어? 누구야? 난가? 어, 눈이다. 무언가가 날 바라보고 있어. 아, 훌륭해. 이래야지. 그럼 다음은 편지를 읽어줘. 그쪽 테이블 위에 편지가 있지? 테이블 위에 편지 없는데요. 어? 편지가 안 보인다고? 그럼 이래선 의미가 없겠네. 왜 저래? 뒤뜰로 가자! 뒤뜰? 지옥의 복수가 이 가슴에서 끓어오른다. 뒤뜰에 가자! 묻어달라는 건가, 이제는? 자! 이 쓸데없이... 자! 이 쓸데없이도 깊은 구멍을 좀 봐! 볼품없고 보기 흉한 것도 정도가 있지! 누군가 화풀이로 팠나 본데 메워버리는 게 좋잖아? 부탁해. 이걸 무한히 반복하고 있는 거야? 나는 우물을 파고 싶어. 이걸 무한히 반복하고 있냐고 물어봐야겠다. 아니, 이게 마지막이야. 내 말대로만 한다면 너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 너는 젊은 천재화가로 돌아갈 수 있다고. 약속하지. 저거 뭐야? 빨간색으로. 아, 색깔 칠했구나. 같은 화가인 친구가 한 명 있어서 말이야. 그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어. 어느 때에서든지 보통 사람들 앞에서는 그는 무뚝뚝하고 도를 넘은 야유를 듣거나 품위 없이 행동하는 일이 번번이 있다던가. 하지만 내 앞에서는 성가실 만큼이나 정이 많았어. 즉, 나에게만은 설탕에 절인 마시멜로같이 물렀단 거지. 이게 무엇을 뜻하고 있는 건지 알겠어? 여컨대 특별 취급이란 거지.
내가 특별하다는 걸 증명하다는 거야. 나는 보통 사람과는 다른. 안 돼. 깜짝 놀라네. BJ 쿨 라디오님 초콜릿 7개 감사합니다. 나는 보통 사람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 끝이야? 간다. 그건 그렇고 춥네. 춥다니까 이 저택은. 개수공사를 몇 번이나 했는데 밖에 아니라 오히려 집 안쪽에서 찬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넌 안 그래? 차가운 건 너니까. 네가 깨어있으니까. 손이 따뜻한 사람은 마음이 차가운가 봐. 뭐? 나 손 겁나 따뜻한 사람인데. 나는 마음이 very very cold한 사람인 건가? 뭐하지? 차가운 건 너니까 해볼까? 내겐 언제나 질투의 불꽃이 끓어오르고 있단 말이야. 너는 하나도 모르고 있어. 나는 명문 귀족인 윌슨 가문의 외아들로 태어났어. 나의 아버지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어머니와 결혼한 건 실수였다고 너무도 후회하고 있지. 그래서 자신의 아들은 강하고 부끄럽지 않은 아이가 되었으면 하고 길러주었어. 참을성 있게 자라도록 울음을 그치기 전까지 결코 우유를 주지 않았어. 기억에 많이 남았나 봐, 우유 주지 않았던 게. 어머니는 다정한 분이셨지. 9살 때 내가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고 실언을 했더니 소리를 내지 않겠다는 조건을 걸고 허락해줬어. 에? 소리를 내지 않겠다는 조건이 뭐지? 그런데 난 몸이 약한 아이였어. 골격이 태어날 때부터 삐뚤었고 등마저 굽었어. 거기서 아버지는 내 골격을 교정해주기 위해 나를 3살 때부터 매일 벨트로 구속한 다음 뼈가 빠질 것 같을 만큼 끌어당기는 운동을 하게 했어. 거기다 테이블 매너. 한 가지라도 실수하면 그날은 식사를 걸렀지. 이어서 어머니는 내가 코르셋을 입는 것을 의무로 정해 스스로 벗지도 못하고 학교에서도 입고 있었고. 물론 원망했어. 난 날마다 배가 고팠고 온몸에 뼈가 아파서 잠도 잘 수가 없었어. 생일에는 등을 새망치로 얻어맞아서 매년 내 생일이 다가올 때마다 공포스러웠어. 늑골은 오히려 변형됐고. 하지만 후에 화가로서 성공했을 때 내가 굳은 자세와 완벽한 매너를 몸에 지니고 있었던 덕에 창피당하지 않고 살았을 때 부모님의 말씀이 옳았다고 겨우 이해했어. 전부 다 너를 생각해서 했던 거야. 그에 비해 넌 뭐지? 넥타이가 추하게 구부러져 있잖아. 양복도 저머니 말한 대로만 골랐겠지. 생긴 것도 너무 어려워. 그러고도 어른이냐고. 또 그 말투 뭐지? 저기 그러니까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꼴사나워. 너는 어두침침하고 딱딱하고 음침한 게 우렁이 같아. 구역질 나온다고. 내가 너를 완벽하게 해주겠어. 완벽해진 방법을 알려주지. 다른 사람과의 교우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높여 우선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점수를 붙이고 다니는 거야. 그 사람의 재능, 가문, 인맥 같은 것으로 점수가 높은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 그 녀석이 기뻐할 만한 것을 하고 고가의 물건을 주고 아첨을 해. 그렇게 해서 그 녀석이 네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너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다면 네 승리야. 타인과 자신을 잘 비교해봐. 남들과 뒤떨어진 부분이 떠오르지? 그걸 철저하게 없애. 완벽해져. 완전 무결해지는 거야. 어떤 실패작도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면 더할 나위 없는 완성품으로 마무리될 테니까. 실력, 특별한 재능만 있으면 나비가 꽃에 유혹되듯이 누구나 저쪽에서부터 다가올 거야.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거야. 제일이 되면 더 이상 타인을 질투하지 않아도 돼. 행복해질 수 있어. 너는 최악이야. 형편없는 인간.
이 돼지오리 같은 집도 마찬가지고 이들은 너무도 불안전해. 뭔가 아까 처음 봤던 그 캐릭터가 약간 거북목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걔한테 하는 말 같은 느낌도 드네요. 뭘까? 자, 윌리엄. 마지막 일이야. 이 집엔 윌리라고 하는 사악하고 천한 요정이 살고 있어. 그 녀석은 내 발목을 잡고 성공을 방해해왔어. 가난의 신 같은 녀석이니. 아니구나. 가난의 신 같은 녀석 같으니. 내 병의 원흉은 그 요정 때문이야. 서로 병의 원흉이라고 하는 건가? 저 녀석이 있는 한 나는 화가를 계속하는 것도 힘에 부쳐! 녀석은 빛을 두려워해. 숨으려 하고. 다가가려 하면 재빠르게 도망가. 하지만 놈을 죽이는 건 꽃을 뜯는 것보다 간단해. 날 붙인 필요 없어! 그 녀석을 죽이는 데 주문을 외는 거야. 마법의 말을. 그 녀석이 죽으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올 거야. 구멍은 메워지고 더 이상 추위에 떨 일도 없겠지. 해충 구제 부탁할게. 전부 다 너를 생각해서 하고 있다니까. 매우 아름다운 붉은 장미. 자세히 보니 좋아. 절대로 썰렁해지지 않는 영국 농담집. 거울에 금이가 얼굴이 흉하게 뒤틀려 보인다. 편지는 어디에 뒀다. 저 우물 안으로 들어가나? 들어갔습니다. 이봐! 이곳 좀 봐줘. 네가 도와준 덕에 나는 이상적인 아텔리에를 손에 넣었어. 이곳은 악마가 들어올 수 없는 성역이야. 여기선 안심하고 그림을 그릴 수 있어. 다 같은 그림이네? 밖에 나가지 않아도 좋아. 아무도 만나지 않고 사는 거야. 그리고 이 마리오네트. 나는 마리오네트를 고장내는 게 너무 좋아. 누구도 보고 있지 않은 채로 잊혀져가고 썩어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진실된 아름다움이 있어. 여기에서 자는 것도 먹는 것도 잊은 채 나는 예술에 몰두하겠어. 죽음도 지루하지 않아. 내 매일의 즐거움은 윌리의 양손 휴먼 드라마를 만드는 거니까. 윌리의 왼손이 어느 날 오른손에게 질투하는 거야. 도대체 뭔데 윌리는 오른손만 편애하는 거야? 오른손은 그림을 그리거나 열쇠를 가지러 가거나 할 수 있는데 나는 그 보조밖에 하지 않잖아. 하지만 싸움을 하는 동안에는 오른손에겐 오른손의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왼손은 알고 있을 테지. 서로 대립해야 할 게 아니라 협력해야 할 관계인 것을 점점 이해해가는 거야. 마지막엔 사이좋게 포옹하면 끝이야. 자, 악수. 하지만 결국 우정 같은 건 덧없는 거야. 시즌2에서 둘의 우정은 다시 붕괴를 맞이해. 왼손에 결혼 반지 때문에. 아, 이 그림? 전부 같은 구도로 그린 똑같은 흔에 빠진 집이야. 이걸 앞으로 95장 그리고 나란히 세우면 주택이 되는 거야. 유니크하지? 계속 그려야겠다. 더 이상 악마에게 위협받지도 않을 테니. 팬티 입을 필요도 없고. 마치 지옥같이 괴롭고 고통스럽던 세상 속의 나날에서 격리되어 기뻐. 그래도 혼자서는 고독하지 않아? 사실은 좀 더 그림을 봐주길 바라는 게 아니야? 뭐하지? 이걸로 하지. 뭐? 그런 건 생각해본 적도 없어서 잘 모르겠는걸? 그래, 그 대신에 내 친구가 대답해줄 거야. 소개할게. 마리오네트인 도리안 그레이군이야. 내 사랑 도리안군, 어떻게 생각해? 글쎄,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이 내 그림을 봐준다면 기쁠 것 같아. 하지만 다른 사람과 있으면 이것저것 생각해버려서 불안해지기만 하잖아. 작품은 좁지만. 좁지만은 뭐야? 작품은 좋지만 그린 사람은 성격도 나쁘고 어둡고 기분 나쁜 녀석이라고 실망하는 건 아닐까라던가. 세상에서 가장 괴로운 건 남들과 다르다는 거니까. 두 번째로 괴로운 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것이고 내게는 단 한 명뿐인 친구라도 상대에게 있어서는 친구가 한 명밖에 없구나라던가. 도리아는 이제 상처받고 싶지 않은 거지? 그래서 도리아는 어떻게 하고 싶어? 미움받는 것도 상처받고 사랑해준 대로 무서워. 어쩔 수 없어. 아, 사랑받는 건 언젠가 미움받을 게 분명한 거니까 말이야. 게다가 이 작품들은 내 마음 그 자체인걸. 그것들이 비평받는 건 겁나서 견딜 수 없는 일이야.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른다는 게 엄청 무섭구나. 그러니까 나는 작품들과 함께 여기에 숨어있는 게 좋아. 여긴 도리안과 나만의 안전한 아틀리에야. 숨어있기만 하면 누구에게도 이제 두 번 다시 괴롭힘 당하지 않을 거라고. 남들에게 보이는 건 더럽혀지는 것, 비평하고 의도를 마음대로 왜곡하는 건 견딜 수 없어. 아, 너무 싫지. 가격이나 점수를 부여받는 건. 꿈은 이룰 수 없어. 꿈을 이루고 싶다고 생각하지도 않아. 나는 꿈속에서 살겠어. 비참하고 냉혹한 현실에서 나는 빠져나갈 거야. 보지 않고 말하지 않고 듣지 않은 채로. 이것이 후회하지 않는 삶. 창문을 닫자. 문도 걸어 잠그고 모든 걸 틀어막아. 무릎을 껴안고 조용히 앉아있자. 내 알맹이가 흘러나가지 않도록. 그치, 도리안. 쭉 순수하게 어린 채로 남아있자. 질투나 귀찮은 관계도 없어. 음침한 우렁이는 누구에게도 평생 사랑받지 않으니까. 연애? 시시해. 우정? 그런 것도 필요 없어. 둘만의 프레시한 감옥에서 계속해서 함께 있자. 라는 이유로 이젠 나가줬으면 해. 나가라고요? 싫어요. Beautiful really world. 이상한 사람이라고 여겨지고 싶지 않아. 모두가 나를 비웃고 있어. 웃는 얼굴이 사라지면 아니 이젠 됐어. 포옹해줘 도리안. 포옹하세요. 개구리에게 포옹하세요. 그로테스크한 개구리에게 포옹하고 다독여주세요. 더 강하게. 못하겠어? 못하겠다면 너도 실패작이야. 아, 못 간다. 사실은 하느님께 부탁하고 있어. 언젠가 어디 사는 누군가가 이 우물을 발견하고 구해주러 오지 않을까 하고. 하지만 사람과 말하는 게 두려워. 남과 관계를 맺는 방법을 모르겠어. 우물 밖에 새긴 무서워. 지독한 짓을 많이 당했어. 뭔가 마음을 파괴당했어. 높이 높이 올라갔다가 밀려 떨어졌어. 학교에서 내가 말을 못하는 줄 알고 혼자 지능검사를 받았어. 소중한 포니 모양 봉제 인형은 불에 타서 사라졌어. 동경하던 포니 제일 좋은 친구였어. 황금빛 갈기가 있었어. 이렇게 생기지 않았다면, 이런 성격이 아니었다면, 만약에 성별이 달랐다면, 더욱 주변에서 사랑받았을까. 주위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내 자신이 추하고 형편없고 더럽혀진 바보 같은 인간 같아. 만약 누군가가 나를 좋아해준다면 나는 그 사람의 악취미를 가졌다고 생각하겠지. 자신을 상처 입히고 자신에게 취해서 자신을 위로하고 있는 쓰레기 같은 창피한 인간이야. 그렇지? 뭐 나래도 위험해. 안 보이는데. 더 옛날 일인데 신부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감정에 지배당해서는 안 된다. 감정을 컨트롤해라. 감정을 배출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라. 이를테면 예술활동. 알잖아. 윌리는 깨지기 쉬우니까 들어올리거나 높은 곳에 두거나 하면 안 돼. 제일 낮은 곳에 놓아두어야만 해. 떨어뜨리면 산산이 깨지고 말아. 그러니까 가만히 놔둬.
다른 사람에게 멋대로 기대하고 멋대로 절망하는 걸 반복하고 이런 괴로움을 견딜 수가 없어. 차라리 누군가가 한순간에 나를 죽여줬으면 해. 그렇게 끝내도 좋아. 시체는 생선의 먹이로 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길게 말한 건 처음이라 피곤하네. 자, 닦아줘. 아까 나가라 해서 나가라 했는데. 마법의 주문을 외웠다. 그런 그림은 아무도 보지 않아! 팔리지도 않을 거야! 헐. 죽었어. 보물상자 안에는 작은 새의 날개, 도토리, 장난감 보석이나 유리 파편 같은 잡동사니 뿐이다. 주머니에 종이가 들어있다. 편지인 듯하다. 저 편지 가지고 가서 테이블에 놓는 건가? 친애하는 에드워드에게. 편지 고마워. 나는 잘 있어. 바보 같은 짓을 했네. 꼴사나운 모습이라 면목 없어. 지금은 정말 자유로워. 정원에서 산책할 수도 있고 여기서는 피아노를 치고 싶은 만큼 연주할 수도 있어. 나는 천재가 아니야. 의사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나를 점점 알게 되었어. 너를 만나서 다행이야. 너는 정말 착한 사람이구나. 하지만 난 더는 그림을 갖고 가는 거겠죠? 어? 뭔가 이상해졌다. 검은 개가 왔어. 결국 그 장소까지. 네가 먹일 줘서 그런 거야. 점점 거대해져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애써 나쁜 요정을 죽였는데. 죽였는데는 뭐야? 애써 나쁜 요정을 죽였는데 이걸로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데 너의 노력이 부족한 탓이야! 왜 화내? 피아노야 뭐야? 어? 길이다. 어? 개소리 들린다. 어? 누구죠? 어? 그냥 따라오기나? 아, 아니네. 오유. 으아! 손에 열쇠를 쥐고 있다. 열쇠를 가져갔다. 열쇠에는 1950 런던이라는 라벨이 붙어있다. 아무것도 그림이 없는데? 전시회 같은 곳이라서 달리기를 못하겠나봐요. 어? 누군가 있다. 어? 뭐야? 사람이 아니네? 새장이야? 새를 붙잡는다. 저기 안에다 넣는 거 아닐까? 저쪽에 전시되어 있는 그림은 당신이 그린 거죠? 정말 근사한 작품이네요. 감동했습니다. 저도 화가라서요. 대단히 자극을 받았어요. 누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지? 기대할 만한 젊은 신인 화가가 나타났다고 소문이 자자했어요. 우물쭈물. 그러니까 저기 그게 그건... 점점점. 참으로 섬세해서 다른 무엇보다 마음에 드는걸요? 아, 실례. 저는 에드워드라고 합니다. 분명 오늘부터 당신은 바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또 만납시다. 애가 에드워드? 최셔 고양이 같은 미소를 띠고 있다. 발자국이다. 헉, 뭐야? 그림을 그리지 못한 내겐 가치가 없어? 버림받을 거야. 이제 그리기 싫어. 그리고 싶지 않아. 언제까지 계속될까? 계속 흥미를 끌어내야만 해. 누군가의 지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재능 있는 것만이 선택마다.
지겨운 아부, 실력과 재능만 있다면. 역시 몇 번이고 돌이켜봐도 이 미술관에서의 기억은 내게 원동력을 주지 않아. 윌리엄에겐 특별한 재능이 있어. 그걸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순간 인생에서 첫 성공을 체험하는 거야. 재능, 그래, 무언가 뛰어난 재능이 있는가 없는가가 인생을 결정하지. 윌리엄에게서 그림 그리는 재능을 앗아가면 도대체 무엇이 남지? 나는 그 생각에 동의하지 못하겠는데. 윙키. 윙키는 또 누구야? 어, 왜 저래? 왜 떨어지지 않는 거야? 너 따위, 윌리엄의 일부밖에 되지 않는 주제! 너야말로 사라지라고! 너도 어차피 윌리엄의 한쪽 면밖에 되지 않으면서! 나야말로 윌리엄의 본심이야! 너는 거짓이고! 윌리엄이 정말 그러고 싶... 윌리엄이 정말 그리고 싶어하는 그림을 그려! 윌리엄을 사랑받는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게 내 역할이야! 친구 따위 필요 없어! 윌리엄에게는 망상 속에 친구만 있으면 되니까!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했는데도? 어떻게 할 거야? 이걸로 괜찮아. 윌리엄의 자신도 몰랐던 소망은 이루어졌으니까. 자신도 모르는 소망이라고. 그래, 윌리엄이 걸어간 길을 돌이켜봐. 먼저 교회의 신부님, 매일 교회의 참회실에서 육친이 되어 이야기를 들어주셨지. 하지만 1950년에 심장발작으로 세상을 떠나셨어. 네가 집요하게 굴었으니까 심장에 부담이 갔을 수도 있겠지. 그 다음이 친구인 에드워드. 생명의 은인이야! 이 녀석과 만난 날이 내 기념할 만한 생일이었지. 나는 아틀리에에서 쫓겨났지. 네가 그림을 그리게 되었어. 비약적으로 표현력이 향상된 것은 내 공적이잖아? 겉봐, 결국 너는 배신했어. 하지만 이번엔 괜찮아. 정신과 의사인 베슬렘 선생님, 이 사람이야말로 이상적인 아버지였어. 이상적인 아버지였다고? 그래, 윌리엄은 쭉 이상적인 아버지 찾기 여행을 하고 있었어. 베슬렘 선생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칭찬해주었고, 그림 같은 건 그리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줬다고. 너는 의존할 수 있는 아버지를 대신한 남자를 찾아 돌아다녔던 거야? 어째서 수치스러운 것도 모르는 거야? 이런 철면피도 정도가 있지. 이 얼마나 꼴사납고 바보 같냐고. 비참하고 연약한 데다 한심한 놈, 기생충 같아. 부끄러운 일 따윈 없어. 이봐, 윌리엄은 아직 3살밖에 안 되는 어린애라니까. 칭찬하고 지시해줄 사람이 필요해. 마리오네트에겐 인형사가 필요하다고. 닥쳐 작작해. 기분 나쁘다고 생각할 거야. 이상한 놈이라고 생각할 거라고. 올라갈 수 있나? 아, 무시하고 딴 데 가나요? 어디로 가요? 아, 뭐 있다. 검? 저걸로 죽이나요? 설마. 검을 주었다. 누굴 죽일 것인가? 윌리엄, 부탁이니까 다시 많은 사람들이 감동할 만한 그림을 그려줘. 조금 쉬었다 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거야. 할 수 있어. 좀 더 힘내서 기대에 부응해줘. 있어하고 싶어. 이 집에서 좀 더 튼튼하고 안전한 집에. 윌리엄의 마음속에는 안전한 장소가 없어. 채. 자존심이 갈기갈기 찢어진 것도 모르는 거야? 애가 주인공이구나. 그러면 거기 있는 거 누구냐고? 아무거나 하죠. 그래, 난 나야, 윌리엄이야. 이 전화를 받고 있다는 건 또다시 미로에서 헤매고 있는 거구나. 똑같은 곳을 빙빙 돌고 돌면서, 하지만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조금씩 알게 되었어. 윌리도 윙키도 둘 다 나에게 필요한 존재야. 둘 사이에서 계속 균형을 잡아나가면 자신도 타인도 만족할 만한 작품을 그릴 수 있을 거야. 서로 대립해야 할 게 아니라 협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 친한 친구인 에드워드 이야기를 할까?
그가 나 이외의 화가들을 칭찬하거나 흥미를 보일 때마다 나는 불쾌했어. 마음을 바꾸지 말아줬으면 했어. 미워했고 원망했어. 그리고 그가 화가로서의 재능을 보이기 시작했을 때 그것을 솔직히 기뻐할 수 없었어. 겉으로는 사이좋아 보이는 주제에 질투로 가득 차있었지. 이제 한계였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추악함을 견딜 수가 없었어. 머리가 어떻게 됐나봐. 너무 어리석은 생각이었어. 결국엔 검은 개가 왔어. 몸이 움직이지 않게 되어 이런 꼴이 되어버린 건 인정받고픈 욕구에 계속 휘둘렸었어. 음악을 하든 그림을 그리든 사람은 가슴이 뛸만한 작품을 만났을 때 못 읽었어. 만드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경의와 호의를 가지게 되지 않아? 그때 미술관에서 처음으로 남에게 작품을 칭찬받고 사막 한가운데에서 물을 마신 것 같은 기분이 되어버렸어. 평가받는 것에 중독되었어. 나는 자만심을 알았지. 예술에 대한 열정을 나는 버렸어. 겉보기엔 훌륭해도 텅 비어있었어. 내 자신이 싫으니까 좋아하고 싶었어. 방대한 시간을 허비했어. 얼마나 바보 같은지,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인지. 내 인생은 후회와 수치심으로 되어 있어. 저것 봐, 또 창피당할 거야. 그림을 공경. 다 약간 부정적인 측면이네. 3번? 얘들 왜 계단이 돌아다니고 있지? 후회와 수치심으로 되어 있더라. 너무 뭔가 고래 말 표현이. 물론 내가 애 인생을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겠죠. 3번 하겠습니다. 부끄러워할 것 없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어. 성장했으니까 후회할 수 있었어. 성장하지 않는 것보다 낫지. 이제 심어진 자기 혐오와 자기 부정으로부터 빠져나가자. 줄곧 완벽해야 한다고, 실패해선 안 된다고 소심한 자존심에 사로잡혀 있었어. 앞으로는 천주교 신자답게,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는 보다 섬세하게, 앞으로는 예술가 적극적으로. 자신답게 사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거야. 인간적이라는 건 미완성인 채로 계속 있어도, 불완전해도 그런 채로 용기를 가지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닐까? 자신도 다른 사람들 중에서도 쭉 완벽하게 있으려 해온 사람이 있겠지. 하지만 그런 일은 불가능한 거야. 어느 누가 봐도 완벽한 작품 같은 건 있을 리가 없으니까. 완벽한 인간 같은 것도 어디에도 없어. 자, 앞으로 나아가자. 과거는 끝났어. 엔딩이 여러 개라서 답장도 모르겠어요. 부모님 앞에서 늘 착한 아이가 되려고 해왔었어. 헨리 신부 앞에서는 좋은 신도였지. 에드워드 앞에서는 좋은 화가였고, 좋은 친구로 있어야 했을 터인데. 네, 여기 좀 이것만. 진짜 우정을 몰랐으니까 친구와 서로를 너무 숭배하고 말았지. 자신밖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려 했고,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해 자신밖에 생각하지 않았어. 지금도 비평가 윙키의 소리가 들려. 언제나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적이었어. 안쪽에서 늘 공격받고 있었어. 윙키와 윌리를 화해하고 싶어. 틀림없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모순된 감정이 내면에 동거하고 있어.
아, 이거 그거 같은데. 아까 도다미님이 얘기하신 다중인격. 잠깐만, 이중인격 중에 뭐야, 비오토가 10개에 10,000원대? 안 사. 이중인격. 그렇게 저 둘 다 나를 표현한 것 같은데? 둘 다 자기 자신인 것 같아요. 타인과 관계를 맺는 법?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것을 사람에게 해줘. 성경의 가르침이야. 아주 중요한 것을 잊고 있었어. 여기서 돌아가면 주위 사람들에게 전할게. 내 그림을 좋아해줘서 고맙다고. 그랬더니 겨우 자신을 좋아할 것 같아졌어. 자기 자신을 싫어하나 봐요. 잘 모르겠지만.